안녕하세요. 마돈나입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정치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정치경제 팟캐스트 이렇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요. 경제개혁 시리즈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제개혁 1탄 재벌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60회죠. 예, 네. 60회 때 재벌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네.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그래요. 알게 되고요. 자, 오늘 경제개혁 시리즈를 이어가 주실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매번 나오시는 찬희쌤도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자, 유프로님, 지난번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예. 그 방안으로 제가 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증손자 기업까지 둘 수 있는 지주회사의 출자 단계를 축소하는 것, 그리고 지주회사 지분 비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 또 예컨대 다중대표 소송제나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다뤄주실 건가요? 오늘 주제도 네. 경제력 집중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유프로님,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일부러 목소리를 막 솔라라고 해서 막 라 정도에서 막 방방 띄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착 가라앉으니까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만 같은 느낌. 라 하다가 레가 된 것 네, 같아요. 라, 그래서 도레, 레가 됐네요. 지금 우리나라 주요 시장을 보면 뭐 통신이라든지 전자, 유류, 자동차, 유통 이걸 보면 한 3, 4개 대기업이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배력 남용 현상이라는 게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독과점 체제에서는 새로운 경쟁 기업이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 이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재벌 대기업의 하청 구조로 전락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공정 관계가 더욱 그 악화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중소기업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노동자 수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빈곤이 심화되는 근로빈곤층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뭐 그 문제만이 아니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네. 이 영역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많이 진출을 해서 우월한 자금 동원력에 규모의 경제에다가 이런 걸 활용하니까 중소상공인들이 그냥 시장에서 쫙 밀려나는 거죠. 이러다가 뭐 이건희 떡볶이라든가 뭐 이재용 오뎅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상황이 아닌가. 이거 저희... 시도했었잖아요. 시도했었나요? 네, 시도했었어요. 아, 그러다 네.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실제로 이재용 씨 동생인 이부진 씨가 아띠제라는 네네. 제과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과점까지 다 진출한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유통, 식품, 음식점 등 전통적으로 이제 중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영역으로 대기업에 막 밀려오니까 사실 뭐 중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에 막다른 골목으로 밀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시장을 막 침탈을 하니까 네네.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생존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치킨을 하는데 네. 뭐 옛날 치킨 이래서 팔았는데 안 팔려. 그렇죠. 할 수 없이 무슨 뭐 예, 예. K치킨이라든가 뭐죠? B치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갈 네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본사의 가맹점 프랜차이즈라든가 대리점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대리점 갑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다막 쓸어가니까 자영업자의 소득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은 이 차인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우리 이미 너무 익히 알고 있고 맞아요. 지금 당하고 예. 있고 당하고 있죠. 예. 예, 그런 내용일 텐데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을 하면 중소기업이 불리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더 심화된 것은 아닌지 어때요? 유프로님? 계속 문제가 있었죠. 네네.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 지금에 와서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통계를 하나 보면요. 네. 1980년대 통계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노동자의 어떤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약 90% 수준으로 됐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은 5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이라 하면 몇 년도? 2015년. 아, 예. 인계갱 수준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네. 와, 진짜 격차가 그 사이에 그렇게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게 되게 믿을 수 없을 한국이 정도고요. 한국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매출액. 대기업의 매출액, 중소기업의 매출액,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의 비중이 있겠죠. 네. 이게 하청업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한번 보니까 한국은행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4년 자료입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니까 대기업은 10.6%인데 네네. 중소기업은 14.8%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통계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 얘기는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네.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덜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네.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낮다 이러면서 의미하는 거고요. 예, 예. 수익성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구나.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청년 실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그 허덕이고 있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없다고 하고 예. 또 청년들은 취직할 곳이 없다고 하고 장기 실업으로 남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근로빈민청이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점차 확대돼서 지금 500만 명 이상이 간다고 그래요. 네네. 이처럼 뭐 가계소득이 정체하고 내수경제가 위축되는 원인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주요 원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우리가 익히 실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니까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심각하고요. 그 대략의 실상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풀기 전에 또 우리가 원인을 또 파악을 해야 또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원래 재벌 중심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이렇다에서도 늘 그 재벌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문제 제기들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중소기업의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된 것이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경제가 과거보다도 더욱더 수출 의존적인 그 경제로 변했거든요. 네. 신자유주의 그러면 꼭 옛날에 비디오 볼 때 호환 마마 생각 안 나요? 막 왜 갑자기요? 신자유주의 말만 들으면 하도 신자유주의가 원인인 게 많으니까 두드러기가 확 날 것 같아. 신자유주의 얘기만 들을 때마다.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신자유주의가 맞아. 이제 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대기업들은 네. 생산 기지를 많이 그 옮겼거든요. 커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해외 아웃소싱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핸드폰 이거 베트남에서 생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의 위치가 더 이제 그 추락한 거고요. 제조업 그렇죠. 특히 또 그렇잖아요. 그럼요. 옷 같은 경우도 우리 제조업 되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럼요.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생활 필수품 수입이 늘어나다 그렇죠. 보니까 김치도 우리나라 이제 내수가 활기를 띠기가 내수를 지향하는 중소기업도 활기를 띠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이거는 누누이 강조하듯이 이제 재벌들이 정치 권력에 접근해서 자기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많이 받아냈어요. 네, 그게 한몫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환마마 신자유주의인데 더해서 정책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정권이 이제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네네. 5년 뒤에 선거도 이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 747이니 474니 뭐 이런 단기적인 경기 부양 목표를 꼭 세웠잖아요. 공약으로. 아, 네, 그렇죠. 그리고 50년대도 아닌데 사람을 좀 우러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숫자로 말이에요. 747 뭐 이러면서. 어쨌든 단기간 내에 5년 내에서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니까 중소기업을 장기 육성해서 그 효과를 언제 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 의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벌한테 의존하겠죠. 재벌한테 딱 가장 의존하겠어요. 편하지. 네, 재벌이 네. 건설 사업하고 재벌이 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재벌의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경제 정책과 국정 운영이 정말 재벌 친화적으로 다 돼버린 측면도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정치랑 경제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경제연구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정치경제연구소가 아닙니다. 네. 정치경제연구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신자유주의 확실히
확산이라는 그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나 입법이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뭐 그래서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 악화되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네네. 대기업이 로비라는 것도 로비가 좀 잘 먹히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어, 정책 담당자가 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 그러십니까? 아, 우리 같이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로비가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죠, 뭐. 예. 아니 그러면은. 향후에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중소기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기업의 하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있고요. 그렇겠죠.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불공정한 거래 이걸 바로잡는 것이 이제 필수적일 테고요. 그렇겠죠. 네.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내수가 이제 진작되는 것이 당연히 기본 전제인데 그 이전에 이제 중소기업의 고유한 사업 영역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필요가 하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하청? 예. 하청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경우에 불공정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죠? 단속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규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들어서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히 뭐 적극적인 건 유명한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죠. 예. 네. 우리도 지난번 재벌 개혁에서 네. 누차 강조되었던 분이십니다. 네. 제이모군. 예, 그 네. 부분에서 뭐 실망감도 네.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네. 이 하도급법에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아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렇구나. 예. 지난 7월 중순에 공정위가 최저 입찰 가로 정한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그 하도급 계약을 맺었던 어허. 화신이라고 있습니다. 화신. 예, 현대 기아 자동차의 납품업체인데요. 네. 이제 거기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을 3억 9천이나 부과하고 네. 검찰에 고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법 아닌 거예요? 그게 불법이니까 아. 고발을 했죠. 그런데 예. 화신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기업은 아니고요. 네. 대기업의 납품업체. 네, 큰 중견기업인데 아, 사실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1차 하청기업이 2차 하청기업에 2차가 3차에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밑으로 네네. 비용과 부담을 전달하는 체제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건수로 따지면은 네. 84%가 불공정 하도급 위반의 84% 정도가 중소기업 간에 네.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뭐 먹이사슬처럼 그냥 아래로 이렇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뭐 사실 뭐 건설업체도 뭐 롯데건설이 한다 그래도 롯데건설이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막 내려가잖아요. 대기업이 이제 1차 하청 업체를 조금 쥐어짜면 네. 1차 하청 기업은 쥐어짜였으니까 좀 더 많이 쥐어짜야 되고 2차는 그렇죠. 2차는 3차를 마구 쥐어짜야 되고 이건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대기업이 조금 더 인도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이 좀 더 악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또 후려치기 아까 84%가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 직속 하청기업이 즉 1차 하청기업이 네. 오히려 하청돼 있지 않거나 네, 네. 뭐 2, 3차 하청기업보다 더 임금이 높으니까 대기업 하청이 중소기업에게 더 좋은 거다. 더 유리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피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최근에. 아, 그래요? 참나 네. 그래서 참 현상적으로 파악하려면 끝이 없구나. 그렇게 말이에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재벌 대기업이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10이 있다면 8을 벌써 먹은 거죠. 예. 그래놓고 한 0.3을 좀 더 나눠줬다고 해서 네. 그걸 인도적이라고 착각하면 참 곤란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 하고 싶고요. 예. 운동량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걸 예. 현상적으로만 보고 좀 덜 쥐어짠 애가 더 착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체적인 구조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뭐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시에 또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불공정 거래는 또 용납하면 안 되니까 네네. 이 부분을 근절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먼저 좀 정의를 좀 잘 해놓고 네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유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자동차 납품업체 거는 분명 위법 사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불법 단속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불법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납품 단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편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아, 불법이 없으면 편법이 있을 수 있다. 참 말이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새 정부가 말이죠. 지난 예. 7월 25일에 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요, 최근에. 네. 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요와 관련해서요. 네. 네, 국가적 차원에서 일단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중소기업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하도급이라든가 가맹 유통 대리점 등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네. 제도 개선도 하고 법 집행도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법을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원래 경제 정책 방향이에요 문건이 아 네 그 방향 네, 아 죄송합니다 방향만 네 구체적 내용 안 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소개해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무턱대고 정보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방향밖에 사실 안 나와 있는 면이 네. 있어요 사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네, 네. 촛불의 이제 과정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면도 있고요. 네. 그런 이제 기본 방향을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동등하게 좀 교섭할 수 있도록 네.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을 좀 주자. 아,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예. 자세한 얘기는 좀 이제 또 해야겠죠. 네. 두 번째로는 노무비. 노무비는 이제 임금이죠. 예. 요게 급료가 변화했을 때 네. 납품 단가를 조정해보자. 요 얘기가 또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기술을 빼가거나 대기업이 네.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을 때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기본 방향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방향만 놓고 보면은 바람직하네요. 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네. 여기에서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전속 고발권 제도인데요. 네. 이거 좀 개선을 하고 이게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기존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있었던 겁니다. 전속 고발권 네. 제도는요. 그리고 이제 의무 고발 요청 기간도 확대하고요. 네. 공정위 소관하는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한다든가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제 강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 정권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정위가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이렇게 피력한 셈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정위 전속 고발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폐지하면 무엇이 좋아지는 건지 그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예. 좋겠어요.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전속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KBS 전속, 전속. 네. MBC 전속 이런 전속 거. 모델. 전속 모델. 권리나 업무가 네.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소속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뭐 고발권은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말을 합치면 조금 이상해요. 신고할 권리가 특정 사람 혹은 기관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고발을 못한다. 예, 예. 아. 거기서 전속 고발권의 특정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아.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을 그렇죠.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공정거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네.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속 고발권이 있는 상태라면 네. 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고발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이런 거죠. 거네요. 예. 네. 황당하다. 엄청 황당하네요. 예. 그러면 그런 기능을 왜 공정위에게만 주죠? 그 또 불공정 거래를 하는 회사나 사람이 있다면 피해 당사자가 고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원칙적으로는 말씀이 맞습니다. 네. 범죄 사건처럼 당사자나 옆에 지나가다가 봤거나 네. 고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고발이 지나치게 늘어나버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면 네. 뭐 나라 전체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기업 활동은 잘해야 되긴 하는데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전문기관인 네.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을 줘서 고발권이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전속 고발권 제도의 원래 취지입니다. 네. 참 들어보니까 더 이상해.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네, 안 되고요. 네, 네. 네, 그냥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이게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우리가 그렇죠. 책에도 써있죠. 책에도 써있고 네. 배워왔어요. 네. 근데 공정한 거래를 하자는 의미에서 고발을 하는 건데 네. 고발이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해서 막는다? 그런 의도가 그리 좋게 들리진 않는데요. 이상하다. 그런데 네. 이제 뭐 내용을 살펴보면 또 뭐 일리가 또 있습니다. 막 말씀하신 취지에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우리가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게 그 갑질하는 경우가 요즘 뭐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활용해 이제까지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에 대한 면제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비난, 비판도 이제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누구든지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회사를 고발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폐지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죠. 유프로님은 폐지론자예요? 저는 아닙니다. 너무 들어갔나 제 질문이? 예, 아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의무고발 신중합니다. 예. 의무고발 요청제라는 게 도입됐어요. 예. 의무고발 요청제. 아 다른 게 또 있군요. 예, 예. 의무고발 요청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네.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공정위에 이것을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바로 고발하는 건 아니고 공정위에게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걸 의무 고발 요청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고발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된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네. 예, 예. 96년에 검찰이 의무 고발 요청제의 대상이 되었고요. 2014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개 기관이 이제 의무고발 요청 기간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소극적이었어요. 그 몇 건이나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96년 6년 이후에. 의무고발 요청제 도입 이후에 네네. 공정위가 이를 통해서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뭐. 2014년에 5건, 네. 2015년에 7건, 지난해에 4건. 그러니까 다 정부 기관인데 뭐 다 똑같죠. 예, 공정위도 그러니까. 소극적이었고 네. 의무고발 요청권을 가진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조달청 중소기업청장들도 다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해버리자. 한 해 내 건이 뭐예요 내 건이야. 아, 지금 장난쳐 지금. 그래 현재 지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이제 법안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아 법안이 제출돼 있어요. 의무고발 요청자도 별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은 이 전속고발권 폐지는 재벌이나 재계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반대하죠. 예, 예. 경제단체들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그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논거가 재밌는데 예, 뭐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중소기업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항상 이래. 그러니까요. 내가 무상급식 할 때도 말이야. 맞아. 아, 왜 이재용 아들은 왜 주냐 뭐 이런 맞아, 식으로 갑자기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셔. 그분들은 아까 약간 언급이 나왔었는데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대부분 대기업일 것 같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청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을 위반하는 사례. 네, 중소기업이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거고 그 건수는 더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2013년, 15년 사이에 공정위에 신고당한 기업은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고요. 네네. 나머지 84%는 중견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렇겠군요. 아까 유프로님이 말씀하신 납품단가 후려치기 예, 84%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수치가 똑같네요. 수치가 똑같네요. 당연은 뭐 당연한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중소기업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면 또 다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계를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인 이상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12만 개 정도 있거든요. 예. 이 중에서 납품 거래를 하는 기업이 5만 8천 개 정도 된답니다. 이 중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이 14.7%. 아, 훨씬 적네요. 예. 예.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그 중에서 57.9%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곳이 훨씬 많구나.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거래하는 기업은 27.4%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중소기업 간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죠. 수치로는 많을 수밖에 그렇군요. 없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 이전에 그러니까 실제 그 거래 건수가 훨씬 많네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신고를 당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기업에는 그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예, 이런 사안을 다루고 올 수 있는 전문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 맡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5인 이상 뭐 제조업 분야 이 정도 되는 데서
뭐 법무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또 대형 로펌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경제력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참 대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손해를 끼치려고 네네. 묻지마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전속 고발거리 정말 남용될 수 있는 면이 있네요. 진짜. 네. 이렇게 되면 공적 거래법을 잘 지켰는데도 악의적인 고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해버리는 것은 고소고발을 너무 남발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그 희생자가 오히려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아까 재벌 얘기가 전혀 무궁무한 건 아니네요, 또. 근데 네. 저는 지금 유프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근본적인 원인도 있지 않았을까. 애초에 대기업으로부터 예, 하청 받을 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2차, 3차 하청으로 넘어가면서 쥐어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언급되지 않고 그렇죠. 지금 이 중소기업들이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많고 그래서 불공정 거래도 많다. 그래서 이런 전속 고발제를 이렇게 폐지하게 되면 그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뭐 로펌이나 이런 데 거래 이런 데를 이렇게 뭐 법무팀을 둘 수 없어서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전속 고발제는 일단 폐지하지 말자. 이렇게 논리로 흐른다는 게 약간 이제 좀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요. 여하튼 그러면 그 재벌뿐이 아니라 그럼 중소기업 자체에서도 중소기업 이 폐지와 관련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중소기업에서도 반대 의견은 많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속 고발권 폐지냐 아니냐 네네. 이거 하나로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분명하고요. 네네. 일단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도 전속 고발권 폐지에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아, 그랬구나. 그렇죠.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중소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8월에 회원사 320곳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24.7%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전문성의 문제도 거론합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산업 기술은 발달해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날로 지능화되는 이제 불공정 행위가 많은데 네. 이 검찰이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검찰 내부의 공정거래법 네. 전문가도 그리 많지가 않고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공정의 판단이고요. 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이나 정보기술, 유통 분야 등에서 일어나는 교모함 담합 행위를 수사기관이 제대로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전면 폐지 이전에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 좀 글쎄요. 예.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공정위원회의 방침은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방침이기도 한데요. 네. 전속 고발제의 완전 폐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대신 의무 고발 요청권을 네. 확대하자. 이제까지는 감사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이번에 이제 중소벤처업으로 바뀌었죠. 에게만 주어져 있던 것을 민간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현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지적이 나왔지만 감사원, 조달청 전부 다 국가기관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민간단체로 이 요청권을 확대하면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의무 고발 요청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면 네. 고발 요청 건수가 이게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고발 남용은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 네. 실제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 실효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제 네. 몇 개 법에서는 네. 지금 공정위가 관할하는 법이 한 8개 됩니다. 아, 하도급법 뭐 이런 법법이 있거든요. 특정 법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을 네네. 폐지해버리자. 네네네. 그런데 아. 전체적으로는 의무 고발 요청권을 네. 부여하는 단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자. 이제 이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기능을 좀 확실히
하면 그렇죠. 예, 이게 예. 뭐 전소 뭐 폐지냐 전면 폐지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과연 의무고발 요청권을 확대한다고 이 문제가 개선될 것인지 또 의문이 가지만 좀 지켜보도록 해보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전속고발이건 뭐 의무고발이건 이건 공정거래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은 없는지 찬희쌤 어떻게 뭐 조사된 게 있나요? 그렇죠. 법법 행위를 한다면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네네. 게 좋은 거죠. 네.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나온 거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무비 인상이 됐을 때 요거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한 네. 요건 이제 국회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재료비가 인상되면 원료값이라든가 이런 게 인상이 되면 이건 어느 정도 납품 단가에 반영을 해줘요. 그런데 네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인건비가 인상분은 네. 본사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거죠. 하청 기업의 인건비가 인상이 그렇구나. 되더라도 예.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것 등으로 이제 인건비가 상승하면 납품 단가에 반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이거죠. 최저임금이 예를 들면 30%가 인상이 됐다. 그래서 납품 중소기업 전체에서 인건비가 한 20% 상승했다고 보면 네. 20% 상승한 것의 인건비 한 5, 60% 정도는 납품 단가에 반영해주는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하청기업의 숨통도 좀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신문기사를 읽어봤는데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분을 납품 단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네. 이거 관한 이제 법률 개정안이 이름이 이제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7월 달에 벌써 3번이나 발의가 됐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지금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관심이 많은가 그럼요. 봐요. 그럼요. 예.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가 네. 필요한 거죠. 네. 예. 또 이제 신문에서 또 특히 이제 대기업 지향적인 신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도 죽는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네. 그거로 인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하도급 업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후속 방안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24일 날 이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관련 법인데요. 네.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의 근거를 과거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요걸 이제 바꾸자는 거죠. 네. 어떻게 바꾸냐? 최저임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변동 시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네. 김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그러니까 핵심. 인건비 상승 관련한 그 조항을 더 넣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했네요. 각종 비용이 증가하면 네네. 또 전기요금도 지금 이번에 또 이제 뭐래 탈핵과 관계에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일단 후속 조치로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바꿔보자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정부의 이제 원전 폐쇄 정책에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입법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통과될 가능성은 있나요? 뭐 당연히 뭐 재계에선 이제 반대를 합니다 또.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네. 하도급 대금을 서로 연동시켜서 해결하는 태도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또 과거에도 또 사례가 있어요. 이 최저임금하고 납품 단가를 연동시키는 게 네. 2008년에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무산됐는데 네. 그때 무산됐던 이유가 뭐냐. 시장 원리의 훼손이다.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가 악화된다. 네, 중소기업은 이제 말하자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얘기죠. 예. 또 대기업이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 제품을 안 쓰고 해외 부품 업체를 선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를 대기업들이 제시한 게 받아들여서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촛불 시위 직후의 상황이고 네. 또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이제 정기당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 예상으로는 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끝나야 끝나는 것이겠죠. 또 네.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로 느껴지네요. 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교섭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교섭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등 교섭을 위한 단체 구성권의 확산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 나왔던 현대기아자동차 문제에서 봤듯이 공정위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이제 불법 행위였거든요. 그렇죠. 입찰가 이하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불법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법은 지켜졌지만 사실상 교섭력의 격차 때문에 네네. 부당하게
납품을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이죠. 아까 명언이 있었잖아요. 불법은 아닌데 편법. 네, 그렇죠. 탈법은 아닌데 편법인. 네. 탈법 아닌데 위법. 아, 위법 아니면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합법인데 네. 나쁜 놈 이런 거예요. 그 사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명백한 법률을 위반이 아니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프로님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하도급을 하다 보면 네네. 원청 대기업은 일정 기간을 두고 납품 단가를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게 관행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다 보면은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네. 한 번 생산할 때는 어렵게 생산했지만 네. 두 번째 생산할 때는 이제 숙련이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뭐 방식을 좀 도입을 하니까 네. 갈수록 이게 이제 그 생산성이 늘어난단 말이죠. 중소기업이 네.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네, 네. 그걸 원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1년 뒤에는 5% 깎고 2년 뒤에는 5% 갖고 이렇게 깎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야, 그거 좀 더 주기 싫어 갖고. 아니, 중소기업 좀 돈 좀 벌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빼먹는 거죠. 너무하다. 제 친구 사례를 얘기한 말이죠. 네. 이 친구 대기업의 이제 납품 이거 관계자였는데 네. 이렇게 후드려 쳐야 되는데 매년마다 안 친 거야. 그러니까 본사에서 뭐라냐면 너 거기서 받아먹은 거 있냐? 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노무 관리를 해요. 자기 본사 직원을. 그래서 너무하다. 결국 부당 해고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관례가. 이게 참. 중소기업은 계속 빼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단가를 네. 일정 비율로 낮추지 않으면 네.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할 생각을 안 한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도덕적 회의. 네. 네. 그러니까 야. 일정 비율로 깎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든지 이익을 내려면은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네. 하청 기업의 도덕적 회의라니 정말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원청 대기업이 네네. 수요 독점적인 지위를 네네. 누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남만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거죠. 아, 우리 지난번에 네. 재벌 개혁 얘기할 때 얼마나 이들이 법망을 피해가려고 어떤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다 낱낱이 예, 네. 봐왔고 네. 도덕적 해이에 거의 뭐 제왕적인 위치에 있는 게 재벌들 아니었나 네네. 싶은데요. 수조 원 차리지 도덕적 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납품 단가 결정은 원청 하청 기업 간의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 하청 기업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수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부당하더라도 단가 인하 압력을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이제 원천적으로 힘에서 차이가 나는 양자 사이에서 뭐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과제고 전반적인 사회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좀 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납품 단가 결정에 집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네. 중소기업이 교섭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교섭력이 약해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기업들의 어떤 세력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예. 네. 자본과 자본이 있는데 네. 이게 뭐 경제학 책에서는 서로 마치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네네. 현실상에서는 특정 자본이 어떤 자본보다 힘이 훨씬 세면 네. 제3의 힘이 개입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유프로님은 이제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납품 단가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익 공유제 같은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힘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네요. 이익 공유제? 이익 공유제. 이익 공유제라고 하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적이 없지만 네. 외국에는 사례들이 있고요. 아, 네, 그렇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실 상생할 수 있는 사실 본질적인 방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경제학 교과서와 같은 경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방책이라고 해서 네. 네, 그걸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모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이익 공유제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판매한 수입을 함께 나눈 판매 수입 공유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 기업하고 하청 기업이 위험과 위험 공유하고 판매 수입을 함께해서
네, 네. 판매 수익을 나누는 거죠. 아. 어떻게 나눌까 이제 정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네네. 외국에서. 네. 아,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순이익 공유제가 있는데 네. 협력업체끼리 이제 참가 협력업체를 이제 만들고요. 네. 그래서 총 수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 총 비용을 빼고 네. 남은 순이익 중에서 어떤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다 재벌들이 좀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초과 이익 공유제가 있는데요. 네. 대기업하고 이제 하청 협력사들이 연초에 목표 이익을 정해. 네, 네. 그리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달성한 초과 이익분을 나눠간다.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가를 협상하는 것보다 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을 시에 이를 배분하는 이런 제도는 되게 바람직해 보이고. 에이, 좋은 제도죠. 예, 그러면은 네. 재벌들이 함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함, 안 나올 것 같고. 함께 노력하면 되는 함께 노력하면 네. 되는 거니까요. 네네. 되게 좋을 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네. 중소기업의 협력의 문화, 협력의 조직입니다. 이제 이익 공유제를 나라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예. 이걸 또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뭐 건가 보죠. 공정한 납품 가격의 네. 협상이라든지 네. 방금 예를 드셨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동 목표를 설정해서 뭐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 단체를 결성해서 납품 단가 결정이나 공동 목표 설정 그리고 초과 이익 배분 기준 등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중소기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로드맵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못했고요. 이제 중소기업 층이 중소벤처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 청이 네네. 부과됐죠? 예, 예. 이제 앞으로 그 부서가 해야 될 일이겠죠. 아, 그렇구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